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아, 오늘은 세계 3요소, 색상, 채도,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미리 경고해 드리는데 오늘 영상은 보지 마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평소에 궁금하시던 분들이나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3요소, 색상, 채도, 명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딱히 모르더라도 색상을 보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론 알면 좋겠죠? 네, 알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지난번 강좌는 디지털에서 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요. 본 강좌는 표현하는 거를 떠나서 그 색 그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굳이 따지자면 포토샵에 보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팔레트가 있는 거 말씀드렸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색이 어떠한 그 상태에 있는지 설명해 주는 창이 나옵니다. 지난번 시간은 여기 RGB와 CMY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여기 HS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라이트룸에서 우측에 보정할 수 있는 많은 메뉴가 존재하잖아요. 이 메뉴 중에서 HSL이라고 있어요. 이게 Hue, Saturate, Luminance의 약자인데 각각 색조, 채도, 광도라고 어도비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왜 이걸 색조라고 표현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색상을 보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보시면은 각 그 빨강, 주황, 어쩌고 저쩌고 자홍까지 얘네를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보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게 딱히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예를 들어 광도를 볼까요? 주황을 광도는 밝긴데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 대충 느낌 오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채도는 주황을 하면 색이 없어지고 하면 색이 많아지고 이것도 역시 느낌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색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봐서는 다소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이걸 만지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사진이 이런 식으로 요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오늘은 이 도형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 도형은 조금 생긴 게 황당하게 생겼지만 그 먼셀의 색체계에서 제가 따온 도형인데요.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 도형을 직접 그렸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자 패치니신 사각사각님께서 외형을 CAD로 그려서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내주신 파일을 일부 수정을 하고 또 색을 입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셀의 색체계는 1800년대 후반인가 1900년대 초반인가 쯤에 이 먼셀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색상의 체계인데요. 요거에 30년대쯤에 누가 수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많이 쓰고 있고요.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는 먼셀의 색체계를 바탕으로 색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NCS라든지 뭐 기타 뭐 어쩌고 어시기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컬러리스트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 도형의 위아래 높이는 밸류, 즉 명도인데요. 즉 색에는 밝고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낮으면 색이 어둡고요. 높이가 높으면 색이 밝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포이드로 찍으면 현재 무슨 색인지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누르면 현재 색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HSB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명도는 밸류라고 해서 V로 되어 있지만 포토샵에서는 이게 B, 브라이트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셀의 색체계와 포토샵의 HSB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또 이게 라이트룸에 가면은 HSL이라서 루미란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차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네,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가 여기 지금 100%인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80, 60, 40, 20, 빵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20, 40, 60, 80, 100. 그렇죠? 다음은 여기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채도, 크로마라고 볼 수 있어요. 채도는 뭐 세츄레이트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체계를 만든 먼셀 아저씨는 크로마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대로
가져봤습니다. 이거에는 세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진한 정도. 채도가 0%면은 무채색이라고 말하는 색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회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검은색이라든지 이렇게 색이 전혀 없는 상태의 색을 무채색이라고 하잖아요. 채도가 0%면은 무채색인 것입니다. 그리고 채도가 100%면은 색이 가장 진한 상태인 거죠. 이것도 역시 색상을 한번 정보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S, Saturate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100, 80, 60, 40, 20, 빵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색이 강렬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색상입니다. 색상은 주소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디서 있냐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정도의 문제였잖아요. 용도랑 채도는 정도의 문제이고요. 색상은 주소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가 어디 서 있냐. 예를 들어 이 레드에 서 있으면 붉은색이 되는 거고 삥 돌아서 이쪽에 와서 서 있으면 그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도로 표현되지 않고 도로 표현돼요. 각도로. 레드를 0도로 해서 기준점을 삼고 이제 360도를 돌아가는데 제가 이걸 지금 10등분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10등분한 건 아니지만 먼셀 아저씨가 이걸 10등분을 해놨는데 제가 36도씩 돌려봤습니다. 근데 먼셀 아저씨는 이걸 36도씩 돌리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먼셀의 색체계를 바탕으로 라이트룸과 포토샵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먼셀의 색체계는 약간 다르다는 걸 누차 강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가 0도일 때 36도씩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72, 그다음 108, 144, 180, 216, 252, 288, 마지막 326 찍으면 다시 0도가 되는 것이죠. 한 바퀴 돈 거죠. 제가 지난번 RGB 강의에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그 원형의 색상 팔레트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이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각 색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가 빛의 삼원색인데 얘네를 가산혼합하면은 CMY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가 사이사이 껴있어가지고 각각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언, 블루, 마젠타가 빙빙빙 돌아가는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린과 사이언 블루는 좀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이 나고 레드와 옐로우 마젠타는 좀 널찍널찍하게 서있는 느낌이 나는데 그 레드 쪽이 좀 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똑같이 36도씩 제가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이 레드가 좀 더 원이 넓은 거를 알 수 있죠. 잘 모르겠다? 네,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레드가 좀 더 넓다는 거 이거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그린과 블루와 사이안은 조금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특히 사이안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진짜 영상을 끌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은 이 밸류, 명도는 색의 밝기의 문제다. 명도가 낮으면 색이 어둡고 명도가 밝으면 색이 밝다. 아시겠죠? 그 크로마, 채도는 색의 정도의 문제다. 0%면은 색이 아예 없는 것이고 100%면 색이 가장 진한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색상은 색의 주소의 문제다. 색이 빙그르 돌아가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데 그때 내가 어디 서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도형이 이해가 되시면 그리고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그린 거를 하나 보자면요. 이걸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채도는 100%니까 여기 보면 Saturate는 100%예요. 그리고 붉은색이라서 붉은색이 기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는 지금 0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0도가 중간에 있죠. 그래서 브라이트니스도 50에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할 건 없죠. 제가 그렇게 그렸으니까 여기에 딱딱 맞게 그렸어요. 이 보시면 얘도 이 36도씩 하나, 둘, 셋, 네 번 더 있기 때문에 144도고요. 세츄레이트는 이 지점에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60이고 브라이트는 이 다섯 번째 줄에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50입니다. 정확하죠? 이 경우도 뭐 보면 휴는 레드에 있으니까 0도, 세츄레이트는 20%니까 20, 브라이트는 여기 중간이니까 50 하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RGB로도 표현이 되지만 이걸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RGB는 다만 디지털에서 색상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될까의 문제인 거고 이 HSB는 그 색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족을 하나 달자면 제가 맨날 사족을 달아서 봤는데 오늘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채도가 사실 그 포토샵에서는
100% 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느낌이 안 오는데, 실제 현실은 채도가요 각 색상마다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요. 이제 그걸 표현하는 표인데, 이건 물리적인 특성이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중력처럼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붉은색과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채도를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파란색, 초록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채도를 좀 더 덜 다양하게 표현해냅니다. 이게 실제로 이걸 3차원으로 구성을 해놓은 그런 뭐라고 하더라, 그런 입체표 같은 걸 팔거든요. 교보 이런 데 가보면은 입체표를 파는데, 그걸 사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채도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달라서 그래요. 보통은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표현할 수 있고요, 초록색과 파란색 계통은 좀 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공평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거나 뭐 이런 게 색별로 다르다, 요거 한 가지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전혀 색 보정하는 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사적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그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 재미없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고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